너무 즐겨보는 편이라 이렇게 저희가 넷플릭스 나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영광이고 설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긴장도 되네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름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네 명이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뭔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의 모습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도 잠깐 잊고 있었던 예전 모습을 마주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는데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달려오고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공개했지만 그렇지 않은 저희의 조금 더 평범하고 가까운 일상이라는 걸 담고 싶었고 블링크도 되게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색했었어요.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을 찍은 게 근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뭔가 카메라 있는 자체도 약간 까먹고 우리 막 서로 막 장난도 치면서 되게 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캐롤라인 그 감독 서 감독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블랙핑크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이 네 멤버가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길을 걸어오고 이렇게 블랙핑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현상이 된 그 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멤버들의 시각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각각의 견해를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다큐는 처음이긴 한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곧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다들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뭔가 그런 부담은 없었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도 느끼고 뭔가 블랙핑크의 한순간 한순간을 뭔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팬 블링크에게 블랙핑크의 더 많은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막 하다가 저희가 이제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 중에서 Light Up the Sky라는 가사가 있어서 그때도 Light Up the Sky는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같이 너무 동의를 해서 너무 완벽할 것 같다 이래서 정해진 그런 제목이고요. 저희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희 넷이 다 같이 있을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공개되는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데뷔 후에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팬분들이랑 저희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를 좀 더 이해하고 저희도 더 가깝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의 블랙핑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 놓은 다큐멘터리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같이 참석해 주신 저희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네. 내일 공개된 Light Up the Sky 블랙핑크의 다큐멘터리를 나오니까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아바타 이렇게 골라서 프로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